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죠.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교육 현안이 많아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도의원들의 사전 준비는 너무나 부족했고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 소식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국감에 이어 대안학교 단재고 개교 연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수장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뒤집히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5년 동안 준비해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 그때에서 다시 재설정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은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준비했던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이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정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게 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대안학교 문제도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거론됐지만 질의도 답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지금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맥빠진 감사도 문제지만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도교육청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충북의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부실한 준비에 형식적인 답변까지. 지난 1년 동안 충북 교육을 점검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23-24 여자 프로농구가 내일부터 개막합니다. 지난 시즌 5위로 떨어졌던 청주 KB스타즈는 국가대표센터 박지수의 복귀와 FA로 영입한 김혜진 등으로 리그 최고의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팬들에게는 세 번째 우승을 안기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시즌 청주 KB의 강점은 주전들의 완벽한 복귀입니다. 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박지수는 지난 시즌 괴롭히던 공황 장애를 떨쳐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 골밑을 지켰듯 팀 공격과 수비의 핵심입니다. 시즌 처음부터 첫 경기부터 같이 함께한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선수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 앞에서 정상적인 전력으로 뵌다는 게 제일 기분이 좋고 설레는 것 같아요. FA로 합류한 김혜진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토란 같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특유의 끈끈한 수비를 통해 새로운 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수비를 먼저 꼽고 있고 또 자신 있게 뭔가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또 궂은 일이나 뭐 허슬 플레이 이런 거 뭐 에너지 있는 이런. 자유계약을 얻은 강희슬이 팀에 남았고 김민정, 허예은, 염유나 등이 뒷받침하며 청주 KB의 전력은 다시 리그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새 시즌 우승 후보를 예상하는 팬과 선수, 미디어 투표에서 KB는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도 다른 플레이를 보여드릴 것 같고 조금 더 빨라진 농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더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KB의 경쟁 상대는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까지 통합 우승했던 우리은행. 올 시즌 목표는 뭐 정규리그 당연히 우승하고 또 통합 우승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못 이뤘던 뭐 우승의 꿈, 좀 아쉬움은 좀 더 올 시즌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이루고자 또 저희 청주 팬 여러분들께 좀 그 부분을 좀 꼭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24 여자 프로농구는 내일 개막해 내년 3월 1일까지 4개월의 장정에 들어갑니다. 청주 KB스타즈는 오는 8일 시즌 첫 경기를 갖고
다음 주말 청주에서 첫 홈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괴산 김장축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괴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김장 체험을 시작으로 드라이브스루 김치 담그기가 김장 문화 체험,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축제 기간과 관계없이 괴산 체험마을 14곳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마을 김장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김장 체험 참가자들에게 절임 배추 10kg당 괴산사랑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농림부에서 받은 27만여 마리분의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손실되면서 아직 수천 마리는 접종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말 백신이 추가로 도착하면 다음 주 초 모든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달 23일 첫 양성 판정 이후 충북에서는 추가 의심 증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개최하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가 오늘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출생률 10% 증가를 위한 통합육아정책과 관광인구 늘리기 위한 청남대 개발 방향, 청년이 신나게 살 수 있는 충북 정책 등 3개 분야 27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진흥원은 대학생들의 정책 제안서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충청북도와 각 시군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달 9일 개편됩니다. 중점 개편 사항은 지선과 간선 체계 도입, 신규 개발 지역 노선 신설과 확대, 읍면 지역 수요 응답형 청주 콜버스 도입 등입니다. 또 세종에서 석곡 사거리를 거쳐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이 신설되고 청주, 세종, 대전, 공주와의 통합 환승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청과 고속버스 터미널, 문화제조청 등 세 곳의 환승 거점 승강장에 냉난방기와 와이파이, CCTV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신혼부부에게 정착 장려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19살 이상, 45살 이하의 청년 부부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정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뒤 200만 원을 처음 지급하고 해마다 200만 원씩 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괴산의 중심과 하천길이 다양한 테마를 갖춘 수변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괴산군은 2026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괴산읍 동진천과 성황천 4.6km 구간을 수변 식물 정원과 음악 분수, 야외 광장, 쉼터 등을 갖춘 수변 테마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또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